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댁을 떡으로 부르는 임신의 발산마을 DJ 90 삼거리 떡 어머니가 집 구경을 시켜주신답니다. 빛바랜 추억을 선명하게 기억하시는데요. 나 32이고 35세 사람에 해놨고. 고된 일상을 원망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는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맨날 여기다만 이고 살았어, 이고. 걸음 떼급봐, 풀 떼급봐, 나무, 강목 벗은 신고 얼마나 팔이 지렸거든. 손이 깨지고 이놈을 막 나무를 이고 갔다가 천국까지라도 뜨다가 이겨야 아들 아내를 죽이지라. 세월의 아픔을 묵묵히 견뎌내셨죠. 봉천댕이 파서 붙여준 게 참 좋습니다. 시원하고. 자, 또 차갑습니다. 봉천똥 주신 봉천떡이 드리는 효도 선물입니다. 갔다 왜 이렇게 어릴 때 갖다 놓은 거면요. 미서 손 원장의 건강관리실 대박 예감이죠. 손톱 미운 데다가 혹 손에다가 뭘 너무 발라. 자, 이번에 미서 손 원장 발산 살롱도 개업해봅니다. DJ 90과 어울리는 핑크빛으로 예쁘게 해드릴게요. 선물 든 것도 티 하나도 안 나네요. 새각시가 그죠? 네, 새각시가 됐어요, 어머니. 폰트도 인형 새각시고. DJ 90 어머니 평생 처음 발라보셨다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미서 손 원장이 이번엔 피부 관리까지 해드립니다. 오, 팩까지. 아, 기분 좋으셨겠네요. 느낌이 네. 어떠세요? 좋으세요? 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밭에서 일하느라 피부가 상한 손 원장도 관리지만 할게요. 같이 눕는 거예요. DJ 90과 봉천 떡에 촉촉한 피부를 위하여 다음 날 아침부터 내리는 비에 발산말도 촉촉해졌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8090 씻어주는 매일 뭉칩니다. 친구를 하나 찾고 싶은데. 아들한테 전화해보. 저 뭐 누굴 찾는다는 거지? 사진 갖고 왔어요. 아, 친구 찾으시려고. 아, 아니에요, 어머니. 하도 오래돼서 옛날 흑백 사진이. 아, 정말. 야, 여기서 어머님이 누구예요? 그냥 야, 찾기는 야를 찾아. 참 착하고. 이분이 어머님이고. 예, 이 어머니 찾는 분이 이분이고. 예, 박순자. 박순자. 예, 예. 그러면 뭐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도 다 배짰어, 비단. 아, 비단 같이 짜고 했던 예, 친구들. 예. 전주 서합동에 큰 직물을 짜는 곳에서 같이 배를 짜면서 추억을 쌓았던 우리 박순자 친구분 정점순 어머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자, 오른쪽 예, 정혜순 어머니이십니다. 예. 박순자님, 방송 보셨다면 KBS 6시 내 고향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와서 쉬나 했는데 비닐하우스 행입니다. 발산마을 전 이장님의 오이하우스인데요.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하시답니다. 아, 여기, 아유, 안녕하십니까. 청년장입니다. 오늘 어머님들하고 품앗이하러 왔습니다. 아, 진짜. 예, 잘, 예. 든든히 생겼네. 여기 오늘 다 따야 돼요? 여기 다 따야지. 그냥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예. 그럼 따면 안 되고. 여기가 저렇게 돌로 늙은 놈. 아, 이런 거. 늙은 놈을 이만치 따야 한다. 늙은 놈을. 그 네. 자, 상처 안 나게 윗부분만 살짝 잡고 따고요. 오이 맛이 어떤지 검증해봅니다. 까다로운 제 입맛에 합격일까요? 어머, 이거 완전 과일이네. 근데 저는 이장님 때문인데. 여기 비닐하우스잖아요. 비닐하우스면 하우스 파티를 해야 돼요. 예, 요즘 또 이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우스 파티가 유행인데. 자, 하우스 파티 갑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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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하우스에서 여기서 오늘 일을 마무리. 잘 받아주시는데요? 잘 받아주세요. 정말 8090 시설의 DJ 89 덕재떡 어머니 75세 막내 전 이장님도 어이 어이 댄스 어이. 아니 다들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기운 88 75세 동생 돕는 8090 누님들 봉천 떡도 어이 댄스 추고 나서 열정 폭발했죠. 여기로 후끈 달아오른 어이 하우스. 수확한 오이가 모자랄 정도인데요. 우리 전 이장님 힘내십시오. 이번엔 8090 시서지가 미나리를 캐야 한답니다. 아, 요게 다 미나리라고요?
이게 다 그냥 숲풀 아니에요? 숲풀? 이걸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뭐 진... 자연이요. 자연이요. 난 거예요? 네. 자연이요. 가서 차와 신에서 그냥 가서 피해서 여기다 던져. 그러면 우리가 따듬을게. 조심조심해서. 내려가도 뭐죠? 말 끝나고 적게. 예. 아우 민망해. 아우 야. 자 괜찮아요. 아니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그거 말고 저 뒤에. 용호야. 다시로 비해 다시로. I say 미나리, you say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와 자리야 공정제. 이제 풀과 미나리를 정확히 구분하죠. 이제 칭찬받을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요. 힘들게 뵌 미나리를 다 던지십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아닌가 봐요.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짜증 못 쳐? 행어미를 까먹는지. 어머니, 이거 방송 이거 조작으로 하시면 안 돼요. 미나리 켜. 이건 누가 봐도 칼로 베는 연기입니다. 아, 어머니께서 위에서 뵌 것처럼. 어머, 어머. 요즘 시청률 다 한다고요, 어머니. 강력한 KBS 연기 대상 후보. 아이 미나리 캐.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머님들. 기가 막히죠 미나리 캐는 연기. 미나리는. 네. 이렇게 여기 땅에 가 있는. 아 지금 땅에. 칼로베는 연기도 훌륭하십니다. 아니 이것까지요? 아, 예. 땅에 닿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능청스러운 손 좀 보세요 저. 예. 작아. 제가 앞에서 뭐 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 저는. 미나리. 살짝 당황하셨죠? 아니, 손으로 캐야 돼. 아 우리 손이 가짜 잖아 정말. 그거는 명품 손연기. 밭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는 거구나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여기는 지금 미나리 세면은 할머니도 참말로 아유 풀밭으로 와야지 세면이가 뭐 아 이런 너무 조작이 예예 후배들 발령기 아주 DJ90 어머니 폭발했습니다. 미나리 얼른 옮겨서 일할게요. 봉천떡 키는 연기 예술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아 연기 좀 배우셔야겠어요. 아 그래요? 예. DJ90, DJ89, DJ80 방송감 넘치는 8090 시스터즈입니다. 어머님들 재밌게 사시네요. 신나게 춤추고 일하느라 고생했다고 어머니들이 맛있는 점심을 먹자고 하시네요. 8090 시스터즈가 미나리 전을 부쳤고요. 저는 미나리와 곁들일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더덕 모가지 가서 끊어다가 뭐냐 그럼 거기 싸먹으면 맛있어요. 그렇다면 더덕 목을 끊어야죠. 세순이요 이거? 요놈을 딱 그냥 이렇게 해서 상추고 먹으면 캥기가 좋다 그 말이요. 순을요? 여름 향기 가득한 임실 밥상인데요. 제철 재료가 8090 시서지의 건강 비법이랍니다. 더덕 순을 넣고 아 더덕잎 풀 이렇게 넣어서 드시네. 아 맛있다고. 거기 넣고 고기와 된장까지 넣으면 설상 가쌈 향긋한 쌈매경에 빠져봅니다. 와. 깨미라 봐, 이제 진짜 깨미라 봐. 지금 들어갑니다. 예, 아유 들어갑니다. DJ90 어머니 쌈 공략. DJ89 어머니도 한 쌈. 막내인 DJ80 어머니도 미나리 먹방 펼치십니다. 행복해요, 행복해. 네. 이럴 땐 또 노래 나와줘야죠.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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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노래는 도대체 무슨 노래예요? 맞는 거예요? 선벽 치며 즐기는 밥상 클럽 열어봅니다. 노래 좋아하는 8090 시스터즈 취향을 저격해버렸습니다. 미나리 레스토랑 컴온.